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역시 좀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 추세 전환을 못했고요. 그죠? 이렇게 한번 봐도 추세 전환을 하지를 못했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코스피도 역시 아직 추세 전환 나가지 못했죠. 최소한 추세전환 나갈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오늘 떨어진 것은 반도체가 못간 삼성전자와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대장 반도체가 못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유료원들은 오늘 상당히 수익을 좀 많이 챙겼습니다. 물론 단타를 한건 아니지만 수익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주죠. 현대미포조선. 그죠? 이번 시 역사적, 역사적 고점은 아직 안 넘었지만,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오늘 멋지십니다. 9만 5천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일은 벌어진 게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조선업이, 지난번 대우조선해양의 50일 동안의 파업, 그것이 마무리되고, 또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실적이 거의 뭐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618억인가요? 1분기 실적이 618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적자가 618억이었는데 예상은 이미 이제 16억 정도의 흑자 전환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66억에 대한 손실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3분기에는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실적 기대감이 너무 커졌다. 따라서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현대중공업부 현대미포조선의 강력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 아주 적자를 이어갔지만 업황 회복이 이제 힘있고 또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서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다. 자, 3분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흑자 전환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올라가고 삼성중공업도 올라가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올라갔습니다. 또 거기다가 삼박과 관련된 부품주까지 모두 오늘 급등 나가는 이런 상황을 벌어졌어요. 그동안에 그럼 뭐 했냐는 거죠. 우리 유료원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제가 시장을 너무 빨리 봐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매수 갔으니까 지금 상당히 수익이 많이 커졌죠. 여기서부터 갔으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냐면 183%입니다. 아직도 신고가를 해서 지금 계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죠. 잘 보시면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저점을 지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뭐죠? 터널. 터널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잘 보시면 대충만 그려도 죠. 이게 뭐예요? 터널이죠. 상승과 하락의 터널을 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료원들 그다음에 또 무료 회원들이 이걸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지 못하고 그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꾸준히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지금 신고가 내면서 수익이 커졌는데요. 뭐 7,400주를 담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6억을 담은 사람, 뭐 2억을 담은 사람 다 21번을 추매한 사람 이렇게 유료 회원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제 전고점이 이제 97,100원 다 여기까지 다 넘었으니까 그죠? 97,100원이 이제 갈길 남았죠. 여기에 이제 추세를 전환하면 97,100원인데요. 지금 오늘 95,000원을 찍어서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국내 조선업체들이 주력으로 수주하는 선박의 성과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고 수주량도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인도량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인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잔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계약금 구조와 계약금과 중도금이 없는 잔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 인도의 배가 인도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업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 또 갈 일이 많죠. 인도량. 인도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역시 조선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과 잔금이 중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잔금 치르는데 인도라는 것은 잔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철강에 대한 그 많이 수요가 창출돼야 되는데 후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오히려 조선을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 이것이 지금 주식으로 갈 수 있는 호재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실적 기대감이 점점 커졌다. 실적 기대감이 커졌다. 따라서 주가는 더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까지도 소부장 기업들, 부품 이런 것들도 오늘은 강하게 조선과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강하게 나왔다. 대신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함으로써 지수는 떨어졌지만 결국 보합으로 끝났지만 선박 관련 종목들은 강하게 나갔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함께 차차차로 갔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강하게 나갔죠. 6.9% 거의 7%가 나갔는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끝났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못 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추세 전환을 해서 다시 나가고 있는데 다 팔아서 없다 그러면 수익 낼 가능성이 일단 없죠. 그래서 전기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3분기도 좋고 실적이 4분기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이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야? 다 팔아버리고 없더라고요. 시장이 조정한다고 이거 15일 동안 조정하는데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이걸 견뎌낼 수 있으면 또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잘라버려서 없으니까 안타깝죠. 이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차익 일어나면 이렇게 신고가는 가는 종목을 갖고 있지 못해서 수익이 그죠? 커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배워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걸 모르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던 역시 엔진 역시 오늘 강하게 나갔죠. 방송 나가서 추천한 SHSD 엔진. 그것도 왜 그랬나요? 이걸 제대로 갖고 갔어야 되는데 종목을 추천했는데 잘못 갖고 왔죠. 그죠? 또 여기다가 종목 유상증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가는 종목을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만끽하지를 상황이 유상증자 하면서 또 강하게 나갔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을 키우지 않고 맨날 차트로만 모든 걸 대응하다 보니까 큰 수익 나는 종목은 없더라. 그래서 여기 관련 기업들 현대미포조선 노원을 너무 잘했으니까요. 관련 기업들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가 중요하다. 좋은 기업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잘 들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됐던 것이 품절주로다가 공구우먼, 그죠? 또 노토스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해주긴 하는데요. 노토스 8주 전 종목, 그죠? 이제 뭐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조선이 나가니까 조선선제도 또 이 품절주가 하나 더 얘기하면 모아데이터 네,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수익은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조광아일은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와서 예, 나빠 보이진 않는다. 조광아일아이 손실은 안 났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 처음부터 사갖고 싸게 산 사람도 권리락이 이후에 떨어졌는데요. 다섯 주씩 받는다 그러면 손실 별로 예, 손실 나지 않았습니다.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품절주도가 받고 그 다음에 원전 수혜진 당연히 지금 오늘 많이 못 올라갔는데요. 좋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이런 것이 주식을 보는 눈을 키워서 좋은 종목 사들고 갔을 때 수익이 커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일단 뭐 당연히 좋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 48대를 주문함으로써 기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다시 신고가를 내는데 아우 전문가님 괜히 건드렸어. 이때 사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까지 너무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식 아무것도 못 삽니다. 단기로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좋은지를 알지 못해요. 자, 발레이시아 20대, 그 다음에 필리핀 12대, 또 콜롬비아 18대,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어디에요? 예, 미국까지도. 해군과 공군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뭐 별것도 아니죠. 왜? 더 많이 수익 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갖고 가야 여러분의 돈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백고동이 울리면서 조선주가 나갔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잘 갖고 가시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겨내시고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여러분이 백고동 드디어 배가 나가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출항이 됐으니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하나씩 배워서 더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사람은 강력 보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의 수익에 더 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